예, 여전히 어려운 국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패닉 이후에 시장이 좀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11월을 겨냥한 시장 전략, 유망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차성인 유한타증권 스타피비센터 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뭐 생각보다는 이제 낙폭을 좀 줄이면서 바닥가 다지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수급 측면에서 시장 좀 읽어주세요. 네, 일단 뭐 우리 증시 격언에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네. 지금 시장이 가장 이제 정확하게 그러한 상황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9월 28일부터 외국인 현물 매도가 시작이 됐는데 정확하게 이제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약 5조 원을 지금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 매도에 따라서 이제 기관들의 손절매성이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1차 하락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개인들의 이제 반대 매매성 그러한 물량들 투매가 나오면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지금 상황이 계속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사실 뭐 어제 이제 전일 정부에서 뭐 5천억 정도 증시 안정기금 발표를 했는데 전혀 그 시장의 지금 분위기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5천억 원이면 전일 이제 개인들 매도만 해도 5천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전혀 시장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상 보시면 시장에서 급락이 나왔을 때 반등의 실마리는 이제 외국인들의 현물 순매수 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지금 오늘 보시면은 지금 현물에서 약 20억, 뭐 코스닥에서는 545억 정도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 여부에 따라서 이제 반등의 실마리를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긍정적인 것은 지난 이제 일주일 동안 뭐 화요일부터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는 약 3만 개 가까이 5일 연속 지금 순매수 전환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현물 매수 전환을 위한 그러한 전초 기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과거와 좀 다른 게 과거에는 이렇게 시장 급락하면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환율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0원, 130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들 보기에는 이제 국내 매력,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될 수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급락 장사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지금 1150원에서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이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이 좀 이루어질지가 좀 의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에서 올해 이제 국내 주식 비중 18.7%로 해서 약 120조 원까지 이제 낮춘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시장 급락하면서 오히려 110조 원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0조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으로 이렇게 국민연금에서는 좀 자금 집행을 통해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략부터 수급 상황 봤고요. 오늘 주요 주제는 이제 11월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시장이지만 바닥 다지기 또 올라온다면 어떤 섹터 종목을 볼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주요 섹터를 좀 점검할게요. 앞서도 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제 다약하지만 화장품주들 또 중국 관련들 소비주들이 굉장히 약한 흐름들인데 화장품은 정말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가격 하락에 따른 매력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화장품주들 사실 올해 하루 1년 내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화장품주들인데 네. 전일 또 실적 발표도 뭐 안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더 이제 추가로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사드 이슈 이후에 아직까지 실적 회복이 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중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도 국내 여성분들처럼 소득이 높아지면서 국내 이제 화장품보다는 해외 명품 화장품을 소비하는 그러한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선호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 모멘텀은 이미 이제 고점을 쳤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대체적으로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 시장에서 아직 실적이 이제 회복이 안 되고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이슈 이후에 이제 국내 화장품 회사들이 이제 해외 진출,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진출을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로열티가 높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 마케팅하고 한다고 해서 매출이 바로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해외 진출을 위해서 비용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중국 시장 등에서 실적은 꺾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과도기적인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뭐 워낙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고 또 11월 11일은 광군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온다면은 화장품 섹터 역시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반등을 이용해서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은 15만 원입니다. 지금 예, 우리가 뭐 통상 기억하고 있는 주가도 한 30만 원 수준은 되는데 금방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예, 구조적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한계는 좀 있어 보입니다.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요. 다음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또 굉장히 헬스케어 쪽 궁금한데요. 여전히 뭐 멘탈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들도 많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각하고요. 그 가운데 좀 눈여겨보시는 또 종목이 있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제약 바이오도 저도 사실 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섹터이긴 한데, 최근에 뭐 또 성장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동안 고밸류를 많이 받았었는데 네. 시장이 급락하면서 이제 같이 지금 뭐 하락폭으로 보면 섹터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문제라든가 또 뭐 셀트리온의 외국인 대규모 이제 블럭 딜 처리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더 위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앞으로 그렇지만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쪽은 워낙 지금 투자가 많이 되어 있고 인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제 성과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접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뭐 제약주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 시에 이제 접근이 가능한데, 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임상 이제 들어간다고 해서 전율 올랐었는데 내년에 이제 중국에서 허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뭐 40만 원대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수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데, 그 중에서도 조금 최근 급락장에서도 좀 주가가 견조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 신약에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메지온 같은 종목도 이제 올해 임상 마무리되면은 내년에 이제 시판허가 나오면 매출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급락장 속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올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 점검해봤고요. 11월 섹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1월 장을 보면서 뭐 쉽진 않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반등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종목을 보고 계신 분들도 꽤 많아요. 예, 좀 어렵긴 지금은 어렵긴 하지만 예, 유망 종목도 기대 종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제약주 하나 오늘은 제가 네. 가지고 나왔는데 부강약품입니다. 사실 이게 지난 연말에도 이제 이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부강약품 올해 유망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2만 3, 4천 원 부근에서 3만 원까지 넘어갔었는데 다시 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유 자산을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 세전으로 600억 이상 매각 차익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3분기에는 굉장히 뭐 놀라운 실적이 나올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고요. 뭐 뉴스나 공시를 통해서 보시면 금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뭐 안트로젠 지분을 지금 120만 주 가지고 있으니까 약 1000억 정도 가치가 있는 그런 뭐 안트로젠 지분도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뭐 나스닥 상장사 지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매각할 수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러한 투자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보유 자산들의 가치가 또 부각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당입니다. 앞으로 10월이 가장 배당 투자하기 좋은 그런 시절 계절인데 뭐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약사 중에 배당 성향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100억 벌면 80억은 배당 주는 회사니까 80% 이상 배당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주식 배당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년 가까이 주식 배당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으면은 배당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은 다시 주가 올라가면은 그대로 차익이 납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도 10% 정도씩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과 주식 배당을 동시에 하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따라서 뭐 숨겨진 알짜 배당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또
뭐 가치가 좀 많이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이러한 배당 매력은 더 이제 부각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신약 파이프라인 중에 이제 당뇨병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 이상 이제 연말이면 종료가 되는데 이게 이제 허가를 받아서 판매가 되면은 최고 매출 3조 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리서치 결과를 지금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도 따라서 언제든지 이제 다국적 제약사로 기술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국민연금에서도 올해 꾸준히 7%까지 매수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3만 원을 제시하고요. 손절 가격은 2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패닉 장세에서 주요 섹터를 좀 점검을 했고요. 그 가운데서도 제약바이오 쪽은 여전히 좀 기회를 노릴 만한 쪽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광약품 관심주로 전해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피비센터 차성인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수 한번 볼게요. 예, 코스피는 강보합권이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으로 조금 밀려있는 흐름들입니다. 결국 이제 수급인데요. 수급상에 이제 꼬여있는 실타래가 풀려야 되는데 오늘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역시 어제 이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예, 개인의 매도세도 아직은 만만치 않은 그런 흐름들입니다. 출발 마켓 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려운 장인데요. 잘 버티시고 대응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